그래도 이 떠난 멤버들도 이렇게 있고 또 안다니 씨도 있네요. 붐식이도 있고 그래서 촌이가 없네요. 그러니까 촌이가 없지만 촌이가 아까 최초 사진 찍을 때 와서 친히 찍어주고 축사도 건넸습니다. 촌이 잊지 마시고 예. 오션이 너무 들어왔다. 감사합니다. 예. 그만해. 이거는 배춘기님이 보내셨고요. 아 혁수도 없네요. 네. 역시 그 복권노인을 위해서 보낸 과자들. 떡! 떡도 이분이 보내신 거? 떡은 이름 안 적어주셔가지고요.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저 뭐야? 전투식량? 전투식량은 태진언니요. 어 맛있겠다. 근데 이거 나도 좀 빼가야지. 진짜 감사하다. 어 무거워! 이 뭐야? 금 보내셨나? 엄청 무거워요. 어 이거 왜 이렇게 무거워? 설봄. 어, 떡 냄새. 오! 이거 엄청 맛있는 떡이네. 이것도 코베님이 보내신가? 네. 아니야? 아, 그건 분? 모르겠어요. 다른 분이죠? 네. 딴 분인가 본데? 포켓사에서 버려가지고. 아, 감사합니다.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 향 좋다. 제가 집에 가는 길에 떡 가게들이 많아서, 저는 또 낙원상 가도 좋아하고, 그래서. 떡 냄새가 참 좋아요. 다야 이게? 아 저 있는데 다 나눠드리고 먹고 있습니다. 여기 많이는 안 보셨네요. 감사해요. 역시 저희 스타일이 이런 거죠. 자 감사드리고 오늘은 모모랜드 혜빈, 제인, 낸시 씨와 하겠고 저는 3주년이지만 쿨하게 빠져 있겠습니다. 일단 생방에 봬요. 아 이걸 내가 봐야 되는데 근데. 아 그거 안 보여. 이분들한테 보여드릴 거를 네, 따로 해야 따로 되겠지. 있을 때, 따로 있죠. 이거 근데 옮겨도 되나? 잠시만요. 이거를 미는 느낌으로. 이거를 될 것 같아요. 저선이 문제인데. 이거는 이분들도 뭐 모니터할 창이 있어야 되는데 예, 예, 선이 겹치는 저거가 이분들 거야? 네 이런 아 야 여러분 되시나요? 여기는 송출된 내가 내 걸로 봐볼게. 어 됐다, 살았다 나왔다. 야, 카메라 이거 아 조명이다. 원더걸스 소핫에 어머나 포즈가 있네? 아니요. 원더걸스는 그거잖아. 텔미에 있는 거잖아. 네, 근데 그냥 아재라가지고 원더걸스 옆은 거지. 여기 이렇게 써있는데. 어? 아, 자자자자 언니 뭐 설명하러 가셨나? 아 전화가 와가지고요. 전화 왔어? 네. 모모랜드는 연락해보고 있습니다. 뭐고요? 네, 엔카에서 바로 오셔가지고 엔카 끝내고 오는가? 네 1등 하셨어? 아니
아니어도 어, 삐지가 있었는데? 별로 고정적으로 하는 삐지가 있었어. 한번 쳐봐라. 아, 내가 일본 끝이 처음이지. 있었는데 여름이었어. 여름이라. 자, 여러분 인스타에 그래도 저희 3주년 생파 사진 올릴게요. 오프닝 했어? 아니, 아니. 지금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일단 그거 했어. 3주년 인사 선배가 한번 하지. 우리 오프닝만 하고 있으면 이제 오겠다. 아까 오프닝 지금 해야 될 것 같아. 2, 1. 돌려드리고 있다. 숙보. 일류스트리머 이마연. 배성재의 팬 복귀. 4월 2일 생록방에 새 코너로 돌아옵니다. 침착맨 윌 리턴. 바꾸자. 이거 있어요. 곡을 바꿔서 네가 있어야 할 것을 듣고 있어. 너무 스토커 같나? 아니야 이거. 자꾸 너무 내가 아무리 뚱뚱하지만 너무 심하게 나왔어. 야, 너의 그 표정이 웃긴 거야. 왜 저렇게 찍었지? 뭐가 이렇게 진지하게 찍었지? 세상 진지하게 아홉 개를 먹었어. 어, 이거 저거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첫곡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3월 29일 금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GOD의 네가 있어야 할 곳 띄워드렸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은 인류 스트리머 이말년 침착맨 배성재 텐 복귀 4월 2일 생록방 새 코너로 돌아옵니다. 침착맨 will return 이었습니다. 배텐의 원년 멤버 배텐의 한가족 배텐 유니버스의 또 큰 축을 차지했던 침착맨 이말년 씨가 4월에 돌아옵니다. 작년 말에 헤어지면서 감사패도 드리고 책도 드리고 기념사진도 찍고 정말 죽을 때까지 다시 보지 않을 사람인 것처럼 헤어졌는데 굉장히 빠르게 컴백했죠. 네, 그만큼 저희 배텐이 섭외력이 뛰어나다. 예, 그리고 승부를 걸 줄 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새 코너로 컴백할 예정이고 기대 많이 해주시고 참견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텐 감성의 큰 축을 차지한 비참 감성과 침소리 감성. 네, 다시 양날개로 또 날게 됐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정말 기다리고 기다리던 여성 스타 초대석 프로듀스 1077 한 날입니다. 아, 프듀 1077도 참 오랜만이네요. 오랜만에 하는 프듀 1077 배텐을 찾아준 걸그룹 모모랜드와 함께 할 거고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배텐은 녹음 시간 맞춰서 카카오TV에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보실 수 있고 채팅 참여도 가능합니다. 녹음 일정은 배텐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띄워놓을 테니까 참고하세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금요일 거죠, 이거? 헤드폰 테스트는 다 됐나? 네, 금요일 거랑 상품 컷은 나가는데 상품 컷이 빠졌다. 원고에서. 아, 그랬어.
페이지 메인 화면에 참고하세요. 네, 상품 소개해드립니다. 그러면 상품은? 그거 딸 거야 지금. 상품 소개해드립니다. 그 3월 거 나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3월 거 나가도 되는데 그 멘트가 상품 듣고 없어서. 상품 그 소개 나갈 때를 해야 되지? 네, 상품 소개해드립니다. 한 번만 딸게요. 나가본 걸 뜯어서 올리겠습니다. 자, 배텐 상품 소개해드립니다. 필요하시는 분들께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배텐은 녹음식 되니까 참고하세요. 배텐 상품 소개해드립니다. 참고하세요. 자, 여러분 오늘 생방송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또 우리 모모랜드가 오랜만에, 이거 얼마 만에 푸디야? 몇 달 된 것 같은데? 진달래도 푸디가 아니었지, 그지? 마피아. 직전 푸디가 여름이었어요. 그래? 네, 여름. 예장애인 아나운서. 아, 예장애인이랑 여름이 나왔을 때가 푸디구나. 네. 마지막 푸디가 개였습니다, 여러분. 뚜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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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파를 아웃백에서 하고 왔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못 해봤는데 패밀리 레스토랑 생파 노래도 틀어준다는데 저희가 아 그건 좀 창피할 것 같아서 모자만 좀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굼식이 왜 월클 표정 짓고 있었니? 왜 이러고 야 굼식이 월클 표정 짓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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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오자마자 주위 얼굴이 잠긴 얼굴이 아 이거 너무 웃겨 이거 뭐야? 오, 우리 또 아, 저희 건가요? 그러면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이 컵 갖고 싶다. 아, 가져가셔도 돼요. 새 컬. 새 것도 챙겨드릴까요? 챙겨드릴까요? 네, 한 봉지 주세요. 모하, 모하, 전환결 접니다. 어? 뭐야? 이쁘다, 이것도. 다 갖고 가자, 우리. 너무 이뻐요. 싹 쓸어가야겠다. 어, 티셔츠도 그... 주시면 안 되나요? 이 티셔츠? 네. 아, 나 너무 귀여워요. 상품이 아니라. 아, 네네. 축하드립니다. 아, 저, 축하드려요. 뭐, 입고 사진 찍으시면 저희 맞죠? 아, 아, 이거 입고 출근. 아, 입고 출근길 한대요, 언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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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공항 패션 좋아요. 여기 다음에 재출근할 때. 재출근할 때. 공항 패션 절대 안 돼요? 아니, 아니, 절대 안 돼요. 그래야 돼요. 입국할 때, 그러면. 입국할 때. 입국할 아, 출근을 때. 출근을 안 돼. 내일 뮤직뱅크인데 내일 출근길에 오! 냄새나 그러면 혜민 언니가 죄송해요 눈을 감겠습니다 벌칙으로 그럼 한 분만 아 그러면은 한번 가져올게요 네. 글씨 이거 보이십니까? 네. 네. 옷 받아서 닦는데 뭐 닦는데 쓰래요 아, 벌레로 쓰셔도 되긴 한데 한 번만 입어주세요 서로 미룬다 서로 미룬다 미리 꼭 하겠네 아 오늘 뭐 해가지고 벌칙으로 미리 꼭 미리 꼭 패션 벌레 패션 아니고 왜 우리가 부끄럽네 웃겨. 이렇게 치면 되니까 바닥 잘 긁어 봐볼게. 지금 그 느껴지죠? 나만 아니면 돼. 네. 나만 안 걸리면 돼. 나만 아니면 돼.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러시안 룰렛 그 어. 느낌. 한 명만 걸린다. 아 그래도 마이크만 열어볼게요. 그냥 테스트라서 말씀하시면 돼요. 노트북을 가운데 놓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몸을 대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세 분이 다 보이시게? 잠시만요. 어, 물을 잠깐만 들어주시면 아 네. 되니? 아니, 아니 선만 잘 안 걸려. 내가 써. 아, 세 분이 함께 보시는 게. 어, 아, 이 선이면 이 선을 당길 수 있어? 아, 카메라가 예쁘나. 이 정도? 노트북 카메라인 줄 알고 있어. 아, 여기입니다. 여기. 네. 예. 걸리긴 걸리죠, 이게. 괜찮으신가? 네, 좋습니다. 그 정도면 보이세요, 세 분 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거. 아, 예.
인사 좀 드리겠습니다. 아, 네. 둘, 셋. 캐주얼 네, 팀. 안녕하세요. 모렌드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소하. 소하. I'm so hot. 어, 마이크 잠깐만 위치가 괜찮나? 네. 어, 좋아요. 보이세요? 어, 네. 이게 좀 걸리적거리긴 한데 화면에는 괜찮지? 아 배가 너무 쏘똥이라고 하시면 아 이게 댓글이 이렇게 쭉 올라오는구나. 네네. 신기하다. 되게 빠르게 이거 깨야 네. 되나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왜요? 뭐가 들리나요? 제 목소리 아 부스럭 소리가 들리네. 어이? 누가 쿵쿵대노? 아 어? 아니 아, 이거 이거 아무것도 안 들리세요? 나쁜데 진짜 아우가 안 들리세요? 세 분 다 들리세요? 원래 여보세요? 아, 전 안 들리는 어? 들려요? 아무것도 안 들리는데 안 들리세요? 안 들려요? 여기가 안 켜졌나 보다. 저는 들리는데 안 꽂혀 있는 건가? 아닌 것 같아요. 아니야, 혜빈 씨가 들린다면 켜져 있는 건데 아, 저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네, 저희 둘 다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잠깐만 혹시 이건 고장 난 건가요? 아 그런가 봐. 왜 이렇게 나만 까맣게 나오나 했어. 뭐가 문제지? 이러면서 언제 이쪽으로 와요. 크크크크. 아 이것도 다 들리고 있는 거예요? 들려요? 아 여보세요? 아 아니요 안 들리는데. 하나 좀. 근데 꼭 안 안 써 상관없는 거죠? 네? 안 써 상관없죠. 안 쓰셔도 돼요. 네. 아 네. 그러면 그냥 네. 그냥 하실 수 있어요? 네. 네네네. 그냥 하셔도 돼요? 네. 어. 그럼 저도 벗을까요? 맘대로. 맘대로. 아까 이렇게 쓰시던데 이게 간지. 네. 이게 제 밑에 감성이 이겁니다. 옆머리 누르면서. 아. 난 옆머리 눌리면 안 돼. 나도. 살려줘. 주전자로. 예. 주전자. 참 재밌어. 네. 있어요. 자랑 자랑 자랑. 따다 소하 남 소하 남 소하. 크림집으로 해야 이게 나을 것 같아. 댓글 봐. 오빠? 저희도 참 글씨 혜빈입니다. 호칭에 대해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아, 맞아요. 네. 뭐라고 쓰면 되죠? 가장 무난하죠. 네, 네. 선생님이라고 오빠가. 써야 할지. 선생님, 아 선생님도 괜찮은데. 그럼 뭐 거의 바로 하시는 거네요. 씻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내일 입으신다고요? 벌칙 기능에 한 명 걸리는 사람이. 아 근데 KBS라서 괜찮나? 근데 출근길 한다고 한 거는 혜빈 언니가 했던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아니 진짜 아니면 진짜 공항에서 무거워. 영원히 출국 안 하시는 거 아니죠?
국내 파로 남는. 아니 저희 당장 4월 4일에 출국. 4월 4일. 어, 네. 얼마 안 있으면 돼요. 잠시만요. 여러분들 자스트 아이고 감사해요. 네 이제 시작할게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겠습니다. 네. 배성재가 잘 나가는 여성 스타를 1077명 만날 때까지 쭉 함께 합니다. 프로듀스 1077. 오늘의 스타, 이 세상이 아닌 흥으로 이름을 알리고 뿜뿜과 뺨으로 포텐이 터지더니 이번엔 더 업그레이드된 흥으로 소핫하게 돌아왔습니다. 모모랜드의 혜빈, 제인, 낸시 어서오세요. 하나, 둘, 셋, 개철 티켓. 안녕하세요. 모모랜드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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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남심 저격 방송 베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베텐이 모모랜드를 너무 좋아합니다. 정말. 또 주희 씨, 데이지 씨가 오셨었고, 맞아요. 레전드를 찍고 가셨고, 혜빈 씨는 또 전화 연결을 해주셨어요. 아,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낸시 씨와 제인 씨는 처음이신데, 혜빈 씨는 전화 연결되셨을 때 꼭 나오고 싶다고 하셨는데, 네. 진짜 나오셨네요. 아, 네. 드디어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 보고 싶으셨나요? 조용. 네. 제인 씨는 예측 채팅을 하시네요. 글도 올라가기 전에. 네, 네, 올라오세요. 응, 응, 응. 네, 네. 내가 미처 올라오기 전에 조용으로 일단. 아니요. 언니 뿌려 마셔야겠대요. 아, 이거 컨셉이에요, 여러분. 이게 뿌리를 일부러 검게 한 건데. 아, 검발로? 네, 검발 컨셉인데 다들 네. 그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꽤 검정. 있긴 하더라고요. 아하. 낸시 씨가 바로 혜빈 씨 뿌염해야 된다고 지적을 해주셨고. 머리가 안 마른 것 같다고 느끼는데. 이건 컨셉인데. 지금 젖은 머리 아니야? 네, 젖은 머리가 이번 앨범 컨셉입니다. 아, 컨셉이에요? 네, 컨셉이에요. 아직 머리 안 말리고 나온 거 아니고요. 아, 네. 그 항상 적셔놔야 되는 거예요? 네, 제품으로 이렇게 아주 듬뿍듬뿍 적셔서 촉촉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드라이 해주고 싶다고 하신 분들이 있고. 안 감는 것 같다고 하시는데 항상 맨날, 오히려 맨날 감아요. 이거 바르기 때문에.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갑자기 미역국 먹고 싶다고 하신 분들. 너. 알겠습니다. 의식의 흐름. 네. 자, 베텐의 분위기 와보니까 어떠신가요? 아, 일단 너무 뭔가 다양한 에피소드가 벌써 많이 생기는 것 같고 되게 재밌고 이렇게 청취자 여러분들도 반응도 너무 재밌고 그래서 신이 날 것 같습니다. 네. 도망가래요. 도망가라고. 도망가. 네. 늦었습니다. 이 문은 잠겼고요.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지금 오늘 험난한 길이 예상됩니다. 제인 씨는 이렇게 원고를 슬쩍 예습하시더니 굉장히 낯빛이 어두워져 있었어요. 네. 오늘 약간 탈탈 털리고 갈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네. 이미 본인이. 아, 방탈출 게임 하자고 하시면 있어요. 한 분만이라도 도망치게 해달라고. 방탈출 진짜 좋아하는데. 예. 자, 제인 씨도 얼굴색이 머리색처럼 됐다고. 하얗게 질렸다고. 지금 머리색이 무슨 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애쉬 그레이인데. 애쉬 그레이? 색이 빠져가지고 지금. 네. 애쉬 카키랑 애쉬 그레이 사이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주 보기 좋습니다. 네. 낸시 씨는 사실 그 전에 제가 광화문에서 음악 관련 MC를 볼 때 주희 씨랑 함께 제 MC 텐트로 인사를 한번 온 적이 있어요. 예. 그때 주희 씨가 텐트 밖에서 떡떡! 이렇게 하면서 텐트 밖에서 입으로 노크를 하고 낸시 씨와 함께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그 소리만 듣고 기빨렸었거든요. 떡떡! 아니, 근데 땅콩 주셨는데. 그때요. 제가 들을 게 없어가지고 너무 안절부절 못하면서 간식이라도 좀 드렸습니다. 네. 인사드리러 갔는데 오히려 땅콩을 받아왔어요. 그러니까요. 아, 참 이렇게 뵙게 돼서 참 영광이고 그 제가 주희 씨, 데이지 씨 나왔을 때는 흑을 감당 못해서 굉장히 털렸거든요. 아, 맞아요. 그때 레전드를 찍었다고 네. 소문이 자자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모모랜드 두 분이 나왔는데 제가 완전히 압도당해서 세 분이었어요. 제가 지금 좀 멀리 지금 떨어져 있는 것도 있죠. 이제 시작이죠. 예. 그때 얼굴 바꾸기를 주희 씨랑 제가 해본 적이 있거든요. 아, 너무 웃겨가지고. 보셨어요? 네. 충격적이네요. 너무
너무 귀여웠어요. 어, 오늘도 뭐 세 분 중에 혹시 벌칙으로 어, 한번 해보실 생각 있으신가요? 아, 이게 벌칙인가요? 저 너무 해보고 싶어요. 해보고 싶다. 네, 저 할래요. 뭘 하나 보기를 저 티셔츠랑 하는 것 같아요. 얼굴이 저 얼굴이 티셔츠랑. 네. 아, 역시 역공이 세네요. 이게. 아까 이 티셔츠 보더니 탐나신다고. 어, 너무 귀여워요. 네, 너무 작가님도 아까 입고 계셨는데 완전 아, 시선 강탈. 혜민 언니가 어. 출국길에 입는다고. 어. 출국하실 때? 네. 어. 그런 적은 없는데 어디 한번 나중에. 어디 한번 나중에. 아, 아 절대 앞으로 출국 안 할 거라고 하신 분. 세국정책돌 된다고. 국내파돌. 예. 그래요. 자 아무튼 멤버들 전체가 흥부자라고 하셔서 제가 굉장히 긴장이 되고 있습니다. 어. 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모모랜드 신곡을 홍보하는 홍보 타임을 가져보겠습니다. 예! 신곡 I'm So Hot을 배경음악으로 깔아드리고요. 네. 어, 여기저기서 다 하는 진부한 질문이 될 수도 있지만 꼭 해야 하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준비한 홍보용 답변을 마음껏 해주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어, 이미 좀 그 반 정도 에너지가 다운됐네. 어, 잘못하는. 네. 자, 들려드리면서 갈게요, 네. 네. 자, 이번 신곡, 아. I'm So Hot. 어떤 곡인지 소개를 해주세요. 네, 이번 신곡은 어딜 갔나 주목받는 핫한 삶을 귀엽게 플렉스한 재기발랄한 곡입니다. 네. 예. 어. 예. 0241님이 I'm So Hot 하니까 원더걸스가 생각난다. 아. 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소희의 어머나를 한번 해달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아, 이걸 저희가 감히. 감히? 감히. 어마나. 네, 낸시 씨가 해주셨고. 그 원더걸스의 텔미의 어머나 포즈만큼 강렬한 암소핫의 킬링 포인트 안무. 네, 있죠, 아, 있죠. 뭔가요? 네, 권총춤인데요. 권총. 손가락 3개로 이렇게 권총을 만들어주신 다음에 머리 위로 쏴주세요. 아, 이렇게. 왼쪽부터 네. 오른쪽으로 아. 쏴주세요. 이렇게 빨리. 아, 그렇게. 아, 이렇게 기관총으로 하는 거 아닌가요? 네, 네, 맞습니다, 아, 맞습니다. 네. 맞게. 알겠습니다. 아, 스타의 골리앗 같다고 하시는 네. 그 발표하자마자 더쇼에서 1등 하셨고. 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파티도 하셨나요? 1등 한 날 바로? 어, 저희가 스케줄 중이었는데 네. 구미에서 스케줄을 했어요. 네. 구미. 네, 그래서 올라왔더니 거의 1시? 새벽 1시? 네. 그쯤 돼갖고 네, 어. 그래도 그 소식을 듣고 무대를 네. 올랐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관객분들에게 잘 이렇게 하고 같이 어. 파티를 네, 함께 즐겼습니다. 네. 야 진짜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 모모랜드 하면 이제 억소리 나는 그룹이 됐잖아요. 어? 1억 스밍, 뿜뿜 3억 뷰. 예. 그래서 이번 앨범에 대한 뭐 기대감 그리고 부담감도 혹시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확실히 그 뿜뿜 앨범하고 뺨 앨범이 나오고 이러니까 네. 아무래도 대중분들이 저희 하면 또 흥 엄청 네. 생각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뭔가 이번 노래도 부응할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한 되게 어. 부담감이 엄청 컸죠. 예. 자, 이게 사실 억 단위 기록이라는 게 쉽지가 않은데 이번에는 억 단위 기록 뭐 혹시 깨고 싶은 목표가 있으신지? 어, 일단 그래도 아무래도 뮤직비디오. 아, 뮤직비디오. 네. 뮤직비디오? 조회수. 조회수로?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신소신. 왜 이렇게 심수줍게 말하는 거예요? 억 단위 정산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사실 이건 진짜 말하고 싶었어요. 왜 말 안 하신 거예요? 좀 그러니까. 아, 좀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억수로 됐으면 좋겠다고. 억수로. 예. 네. 억수로 좋지, 예. 안 뜩뜩이 네. 하실래, 얘? 예. 예. 자. 잠시만요. 네. 지워볼게요. 네. 안 뜩뜩이 하실래, 얘? 아, 정산 받아서 네. 머리 말리. 머리 말. 네. 자, 정산 받아서 머리 말리러 가자고 하시네요. 아, 예. 아니, 아닙니다. 이거 멋인데. 그래요. 이번 앨범 스타일 변화가 혹시 좀 있으신가요? 어떤 세 분의 변화를 가져가신 거? 일단 언니는 어, 시상식 시즌까지만 해도 머리가 길었어요. 네. 길었는데 다시 이렇게 숏컷으로 네. 이렇게 젖은 머리 스타일. 그리고 활동 중에는 숏컷이었는데 이제 다시 단발로 돌아왔습니다. 머리도 빨간색으로 염색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제인 네. 씨는 뭐 이렇게 이번에 스타일의 변화를 가져가신 게? 저도 그레이. 애쉬 그레이. 네, 그레이로 염색했습니다. 낸시 씨는요?
저는 블루블랙이에요. 블루블랙. 여러분 이게 블루블랙이에요. 어디 블루? 머리를 감으면 블루가 나와요. 파란색이 자리 나오고 땀 흘리면 파란색이 묻는데 보이지가 않네요. 아 지금은 약간 뽀송뽀송하기 때문에 그냥 블랙 느낌만 난다. 네. 좀 블랙. 조명을 받으면 약간 블루가 맞아요. 희끄무리하게 비치는. 네. 나름 열심히 좀 어둡게 갔는데. 그런 거예요? 투명 블루라고 지금 블루 클럽 아니냐고 지금. 지금쯤이면 블루가 다 빠진 것 같아요. 그쵸? 그래요? 그대 안의 블루라고 느끼한 멘트 쳐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엄청 인기가 많은 모버랜드인데 해외는 어디 어디 가보셨어요? 저희 두바이, 두바이, 일본, 필리핀, 베트남, LA, 일본, 네. 대만. 와, 아시아 쪽은 거의 다 가셨네요. 네. 네. 제일 기억에 남는 해외 출장은 어디셨어요? 출장. 다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뭔가 다 갔죠. 짧게 갔다 오는 거라서 이때는 여기 갔다 왔지, 이때는 여기 갔다 왔지 하면서 다 뭐 기억에 남는 거. 그 나라에 하면 아 그날 그때 갔던 때 약간 이런 기억. 아무래도 좀 자유롭게 저희가 좀 자유 시간을 얻었던 나라들은 LA랑 LA 너무 좋았어요. 그때는 좀 제대로 들렸고 너무 좋았어요. 일본에서 오사카에서 한 3시간 정도 논 적이 있었어요. 아 자유 시간을 줬나요? 네. 갑자기 자유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막 달려갖고 막 3시간 안에 두 끼 먹었어요. 3시간 동안 두 끼를요? 네. 뭐 드셨어요 그때? 투합하고 라멘 먹고 네. 스티커 사진도 찍고 3시간 안에 모든 걸 클리어했습니다. 야 그냥 여학생들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노셨네요. 맞아요. 네. 엄청 뛰어다니면서. 네. 해외 팬들이 굉장히 많은 그룹이니까 각자가 담당한 외국어로 팬들에게 인사를 한마디씩 해주신다면 낸시 씨는 영어로 일단 네. 뭐 간단하게 Hey you guys Hey everybody Our album just released after about 9 months, so you guys waited a long time. So we're so sorry about that. So I hope we can have fun in the future.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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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네. 우리 제인 씨는 일본어 능력자신데. 하이. 부탁드립니다. 하이. こんにちは. 皆さん. 私たちが今回に 新しい アルバム I'm so hot. で 開幕しました. 오. 아, 예. 감사합니다. 聞いてみてくださ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そうですね。はい、そうです。すみません。じゃあ、그러면、그、ヘビン씨는。あ、저는、일단、基本作業部分할수있고요。うん。할수있습니다。안녕하세요、モモレンドヘビン입니다。잘부탁드립니다。私はヘビンです。愛してる。あ、コクンか。すごい。アンキュッ。サラマ、サラマ、モモランド。 아, 왜 원데 외웠어라고 아니, 하시는 아니요, 아니요. 마음에 우러나오는 생각보다 뻔뻔한. 아, 제가 차마 못 읽었는데, 지인 씨가 대신 생각보다 아니, 뻔뻔한 이 친구. 그래도 어느 정도 다 기본 언어 정도는 네. 할 수 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영어는 어디 갔냐고 하시면 네. 자, 이번 모모랜드의 암수와 홍보를 혹시 제 이름, 배성재 삼행시로 가능하신지. 아. 네. 누가 해주시겠습니까? 예? 서로 떠넘기는 표정들. 아, 그러면 이렇게 한 명씩 이렇게 한 명씩? 하나씩 이어서 해볼까요? 그래요? 네네네. 자, 배. 배. 누가 할까요? 저부터 할게요. 네.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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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가 고플 땐. 성. 성격이 조금 격해집니다. 제. 재밌는 암수화 듣고 성격 급한 거 풀으세요. 예. 야, 이렇게. 완전 폭탄 돌리기 삼행시네요, 그죠? 대충 넣어서. 다음 사람 알아서 처리해. 이런 폭탄 돌리기. 야, 혜빈 씨가 그래도 금마블이 포장으로. 모모랜드에 폭탄을 껐어요. 야, 이게 폭탄 돌리기가 되네. 앞으로 이거 자주 해봐야겠는데. 폭탄 삼행시. 역시 뻔뻔. 야. 야, 뻔뻔 그 자체라고. 이게 리더다. 이것이 리더다. 육시 리더다. 육시. 육시. 폭탄 제거반 혜빈이라고 하신 분 있고. 대단합니다. 자, 지금까지 대놓고 하는 홍보 타임이었고요. 심층 토크를 가기 전에 팬 여러분이 질문해 주신 게 몇 개 있는데. 뭐라. 네, 여쭤보겠습니다. 네. 먼저 당당당 모모모 랜드님. 정말 예, 흥부자 멤버들만 고른 것 같은데. 솔직히 혹시 아싸 성향 멤버가 있습니까? 아싸? 저요. 아, 맞아. 낸시가 약간 아웃사이더 느낌? 흥부자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네. 저 사실 힘들어요.
힘들어요. 아싸는 그러니까 아싸랑 좀 다른데 낸시가 저희를 좀 버거워해요. 아 예. 부담스럽다. 네. 저게 이러는데요. 댓글에. 그래도 그 중에는 아니 저 근데 솔직히 저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좋아졌다. 텐션이 오르긴 했는데 데뷔 초에 진짜 힘들었어요. 네. 가끔 버거 많이 버거워하고 아, 모모랜드 낸시 모모랜드 멤버들 힘들어. 아, 아. 점점점 모모랜드 멤버 힘들어. 점점점. 아, 채팅창에 그거 사실 싫어하는 거라고 하신 분이 있어요. 상대적 아싸다. 상대적 아싸. 상대적 아싸. 예. 사실 미국 아싸다라고 하신 분 있고. 사실 이게 흥이라는 게 채팅창도 우리도 버겁다고 하신 분 있어요. 이렇게 흥이란 게 탈 때까지 가는 건가요? 탈퇴설은 뭐죠? 아, 그 극단적이신 분들. 아, 극단적이면 안 읽으셔도 돼요. 이분들 아주 말이야. 저 죄송한데 채팅창 통제는 제가 하는데 아, 여러분이 불을 지르시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혜빈 씨랑 재인 씨는 완전 인싸다. 아, 인싸죠, 인싸. 인정. 인싸세요? 아니,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흥은 많은데, 네. 약간 인싸는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채팅창에 저게. 예. 반반? 반반. 언니가 진짜 인싸예요. 이한싸, 이한싸. 저요? 예. 저희 네. 인싸예요? 예, 언니는 진짜 인싸예요. 뭔가 시대의 흐름에 굉장히 맞아요. 빠르게 따라가는 느낌이에요. 제가 뭐 언니 그렇대요. 너 이제 알았니? 아니 근데 낸시 진짜 늦어요. 낸시는 3일 전에 뜬 거 가지고 저한테 언니 이거 봤어요? 이랬는데 3일 전에 봤어. 약간 한 달 전 막 그런 얘기 할 때도 있고. 약간 그 뒷북이다 약간. 네. 둥둥둥요. 아 귀엽다고 하신 분들 많고 시대 흐름을 따라가는 아싸라고 하신 분들 있고 있습니다. 자, 문 MC 이구님이 보내셨는데 발라드 컴백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없냐? 전혀. 발라드 무대를 생각한 네. 적은 있어도 컴백까지는 타이틀로. 물론 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모랜드가 부릅니다. 잔잔. 잔잔. 이거는 발라드가 아니라 트로트 아닙니까? 잔잔. 모모랜드가 부릅니다. 경복궁에서. 알겠습니다. 잔잔자로 잔잔자가 오고 있고요. 잔잔자로 자르자르잔. 네. 안 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는. 네. 현재는. 현재 안 됩니다. 자, 루나리아님. 차분하거나 슬픈 노래도 모모랜드가 불러서 흥나게 바꿔 부를 수도 있나요? 반대로 이번 노래 슬픈 버전 가능한가요? 그런데. 슬픈 노래도 흥나게는 가능할 맞아요. 것 같아요. 뭐 해본 적 있나요 혹시? 해본 적은 없는데 노래? 슬픈 노래 뭐가 있죠? 정말 슬픈 노래 뭐가 있죠? 진짜 슬픈 나는 개똥벌레 어쩔 수 없네 저기 개똥 무덤 예. 이게 사실 기교를 되게 넣어줘야 돼요. 네. 김동댕이다. 아 예. 자, 채팅창에 벌써 피곤하다고. 낸시? 낸시 굉장히 피곤한 표정이죠. 낸시가 기빨리는 거. 하루 종일 다른 멤버들에게 기빨리는 거. 진짜 이겨. 뭔지도 몰라. 낸시 적응 못 하는 거. 개똥벌레 몰라? 아, 세대차이. 모른다고요? 모르세요. 예. 네, 그죠. 모를 수 있죠. 아, 모를 수 있죠. 예. 어쩔 수 없는데. 제인이 디너쇼도 하거든요. 네. 제가 가끔 디너쇼에 멤버들 네. 앞에서. 예. 낸시 힘들어한다고 계속. 채팅창에 아는 너희가 이상하다고 하시는데. 왜요? 초등학교 때 선생님들이 항상. 아, 선생님들 덕분에. 네, 알죠. 그 애니메이션과 함께 개똥벌레 날아다니면서. 그렇죠. 알죠. 가시죠, 여러분들. 네, 이분들 아는데 모르는 척 하는 게. 마블 봤는데. 와, 마블을 보셨다. 초등학교 때 마블 봤어요. 안 봤어? 전 초등학교 때 마블 안 봤는데. 초등학교 때 말고 그냥 봤잖아. 근데 봤죠. 시대의 흐름. 예. 시대의 흐름. 아, 힘들다고 하신 분들 많고. 셰릴 디어님, 세 분이 모모랜드 유닛 활동을 하면 혹시 어떤 스타일의 노래를 해보고 싶나요? 이렇게 셋이요? 네. 생각해본 유닛명이 혹시 있을까요? 저희 걸크러쉬. 걸크러쉬? 뭔지 모르겠지만 저희 공명 잔잔. 잔잔. 모모랜드의 JJ 잔잔입니다. 아, 개똥벌레는 어떠냐고 하신 분들. 아, 개똥벌레. 네. 최세 씨 개똥벌레 불러요. 아, 그러자. 괜찮아. 자, 낸시 씨는 아주 쿨한 표정으로 맞춰주시네요. 은근 즐겨요, 이렇게 하면. 아, 예, 은근 즐긴다. 아, 해줘요. 아, 네. 저 그 감성 이해합니다. 낸시 네. 그 피곤. 예. 인싸, 반싸, 아싸의 조합이라고 하신 분들. 아, 3900님, 칭찬에 강한 혜빈씨. 칭찬 듣고 싶으면 본인에게 오라고 자신할 정도 칭찬을 잘한다. 예.
혹시 저한테 칭찬할 만한 거 있으신가요? 발견하셨나요? 아, 일단 아까 도착해서 인사하시는데 굉장히 덩치가 푸근하고 크시더라고요. 덩치가 푸근하고 크다. 아, 뭔가 약간 사람을 뭔가 이렇게 포옹할 수 있는 그런 품이지 않을까 싶고요. 품이다? 네, 그런 품이지 않나 싶고. 네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맨날 듣는 칭찬, 목소리가 좋다, 선하게 생겼다, 네네. 푸근하게 생겼다는 너무 기본이고, 네네. 이렇게 저희 처음 보는 저희까지 이렇게 잘 이렇게 눈을 마주치면서 DJ를 해주시는 거 보니까 정말 영 DJ이십니다! 좀 칭찬 잘 하시는 거 맞습니까? 네. 진짜 힘들어 보였어요. 아, 진짜 힘드네요. 이렇게 너무 힘들어, 힘들어 보였어요. 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결론적으로 뚱뚱하다. 아니에요. 달라요, 여러분. 달라요. 사람을 품을 수 있는 품. 네, 푸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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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푸근하다고 안 했어요, 저. 아, 그래요? 여기 댓글, 여기 칭찬에 푸근하게 생겼다라고 써있는 걸 읽었지? 제가 뭐 푸근하다고는 안 했고, 아, 품이 좋다. 그래요. 품이 좋다. 아, 품이 좋다. 혜린이 눈 안 마주치면 칭찬한 거 처음 봤다고 하시는데. 동공지진 처음 봤대요. 예. 영혼까지 끄집어낸 칭찬. 아유. 알겠습니다. 자, 모모랜드와 함께하고 있는 프로듀스 1077인데요. 이렇게 팬 여러분이 보내신 질문까지 받고 저희가 2부의 모모랜드를 좀 더 심층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디어천가 듣고 오시죠. 배디어천가. 아, 네. 네, 맞습니다. 따로 쓸 것 같아서 이따. 근데 이거 계속 나가고 있는 거죠? 네. 네. 아까 그건 편집한 거예요? 사투리. 응? 사투리요? 네. 갑자기 들려가지고. 아닌가? 아, 아니에요. 저희는 모든 게 적나라하게. 오케이. 오케이. 다음에 마피아 하러 왔으면 좋겠다. 아, 요 마피아도. 마피아 게임도. 저 사회 진짜 잘 봐요. 마피아 잘해. 알리바. 저 마피아 너무 사회자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이네요. 긴장감 고조. 이런 거 진짜 못해가지고. 저 사기 잘 치거든요. 아, 사기 잘 치냐? 네. 마피아 하면서 알죠? 경찰 손들어. 내 경찰이야. 야, 진짜 경찰 우리 도와줘야 되고. 아, 정말 세 분의 성격이. 아, 여긴 사회자가 없어요. 예. 아쉽다. 인싸, 반싸, 아싸 느낌이. 낸시 씨는 그 사이에 저는 정말 못해요. 저는 거짓말 전혀 못해요. 어, 그래요? 너무 탐나는데. 그 데이지 씨가 한번 오셔가지고. 네, 콩님이랑 같이 하지. 예. 진짜 하고 가신 적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지? 그때. 잡혔지? 네, 데이지 씨는 적발되셨어요. 아, 저런. 네. 아, 시민이었어. 시민이었어? 아, 시민인데, 이렇게. 죽임을 당했나? 있는 거야? 응. 아, 그랬나? 요런 역할. 콩님인가요? 근데 진심으로 화가 나서 갔어요. 네. 아, 데이지가? 네. 아, 승부욕이 강해요, 그러니까요. 그 친구가. 내가 여기서 마피아를 치다니. 그래서. 데이지가 마피아를 잘했나? 저희 다 같이 다 마피아 한 적이 있었나요? 있긴 한데 뭔가... 저희 다 어플로밖에 안 했어요. 아, 어플로가 마피아, 어플 마피아. 어플 마피아. 어플 마피아. 그거 진짜 직업군이 굉장히 다양해요. 진짜 꿀잼. 네. 꿀잼. 그거 진짜 잘해. 저희 연습생 때 집 가면서 지하철 타면서 둘이 한마디도 안 하고 저희 집이 같은 네. 방에서 맨날 같이 퇴근했는데 진짜 한마디도 안 하고 야 마피아 고! 고! 자, 아 나중에 한번 마피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프로듀스 1077 배성재 텐의 최애 코너죠. 텐션 터지고 흥이 많은 그룹 모모랜드의 해빈 제인 낸시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네. 자, 1부에 벌써 저희가 길을 많이 빨려가지고 모모랜드의 특징은 DJ에게만 뺏는 게 아니라 청취자분들도 기빨린 느낌. 어, 정말요? 네. 굉장히 다들 지쳐 계세요. 아니요. 내일 삼계탕 먹어야겠다. 다들 소리 질러! 삼계탕 먹자. 소리 질러! 소리 질러! 청취자들한테 소리 질러라고. 아, 이거 굉장히 피곤하네요. 깨! 지른다! 호우! 예. 이야! 아, 지친다. 아, 지친다. 잘한다, 잘한다. 아, 네. 귀여워. 힘들다고. 네. 어, 힘들게, 와, 하는 사람들. 와. 어, 많이 질러주시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채팅하다 소리 네. 질러버렸어요. 아, 이것이 리더의 권력이라고. 아, 조련술 만렙이다. 예. 자, 이번엔 심층 토크 타임. 모모랜드 세 분의 이름을 검색하면 어떤 연관 검색어가 뜨는지, 왜 뜨는지 알아보는 키워드 토크를 해보겠습니다. 모모랜드 해빈, 제인, 낸시를 검색창에 검색해봤습니다. 두둔. 검색. 네. 오, 귀여워. 또로롱. 예. 첫 번째 키워드인데요. 아, 채팅창에 홍삼 먹고 하겠다는 분들 있고요. 예. 첫 번째 검색어, 유희낙낙. 예, 이게 해빈 씨의 검색어인데요. 네, 맞습니다. 미동. 게임쇼 유희낙낙에 출연한 적이 있으시네요. 네, 맞아요. 오, 여기서 문제입니다. 유희낙낙의 MC,
이름은 누구 뭘까요? 어, 김희철 님이랑 신동 님이랑 홍준호 님이랑 되게 많은 분들이 같이 했었던. 어, 그렇군요. 네. 아, 아. 네. 이렇게 갑자기 퀴즈 내는 거예요? 네. 아, 저도 MC였는데. 아. 네. 한, 아쉽게도 함께 한 적이 없나요? 아. 저도 나간 적 있는데. 나오셨어요? 네. 예. 저도. 안 계셨네요. 어, 제가 없었네요. 아. 배성재 스킵이라고 지금. 어, 어. 성재 패싱. 아, 존재감 제로. 아니, 안 계셨어요. 나할 때는, 맞죠? 그럼, 그럼요. 네. 예. 어, 있었는데 잊어버렸어요. 그건 좀 죄송하죠. 언제 하셨어요? 저요? 어, 근데 저는 코너가 달라가지고. 아, 아. 그, 리뷰하는 코너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저는 게임을 직접 하는 예. 코너고, 아, 그, 소혜님이랑 그렇죠. 리뷰하는 저랑 코너에서. 소혜 씨랑 장예원 아나운서 이렇게 해가지고, 네. 따로 했었어요. 그래서 아. 평행우주였습니다. 만날 수 없는. 평행우주. 네, 배 듣보라고 하신 분들 있고. 그, 유인학락 프로그램에 선발될 정도는 게임을 좀 하시나봐요? 아, 네, 게임을 되게 많이 좋아해요. 어. 즐겨 하는 팬. 어떤 장르 게임을 하시나요? 저는 원래는 총 게임이랑 RPG 게임을 되게 좋아했고, 네. 또 그런 거 하다가 집중력이 떨어질 때 있잖아요. 네네. 그럴 때는 그 크레이지 땡케이드. 땡케이드. 네, 그거랑, 막 그런 퀴즈 것도 많이 했었는데, 그건 어. 요즘 안 나오는데, 요즘 핸드폰에도 모바일 크 땡이 나와가지고 그렇죠. 열심히 그걸 하고 있습니다. 어, 진짜요? 굉장히 핫합니다. 배경음악 바뀌었다면서요? 아, 그때 이쁘던데? 그래요? 아, 그 컴퓨터로 하는 게 배경음악이 아, 바뀌었어요. 바뀌었대요. 옛날 그게 아니래. 네. 저 지금 힘들어하는 거 보이시죠? 저 사실 각오하고 아, 오늘, 오늘 밥을 많이 먹고 왔어요. 아, 모모랜드를 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아, 하지만 이미 벌써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약간 텐션이 많이 엄청 점잖은 상태거든요. 오늘 되게 뭐가 많아요. 저도 그 게임, 저 이거 이 게임 레벨 250까지 제가 아, 키웠었어요. 아, 비행기? 어... 에, 비행기? 아, 비행기 말고. 네네네네네네. 근데 유인양락은 게임을 좋아해지 나가는 프로였어요? 게임을 좋아하고 잘하고 그냥 낸신 해보려고 나왔습니다. 게임을. 저는 이제 닌텐도 동물의 숲 좀. 아 낸신 아 맞아요. 저희가 닌텐도에 많이 네. 빠져서 맞아요. 같이 많이 했었거든요. 닌텐도를. 네. 맞아요. 아 친구 모아 아파트 이런 거. 네. 간단하고. 그렇군요. 쓸쓸하게 할 수 있는. 네. 제인 씨도 게임 좋아하세요? 네. 저는 모바일로 그 총 게임 즐겨하고요. 아 배땡. 네. 배땡. 이렇게. 팀이 있어갖고 자주 하고 그리고 그 아까 말했던 것처럼 크땡 그거는 250까지 키워놨었는데 예. 요즘엔 안 하고 있습니다. 오, 세 분이 다 게임을 좀 하시네요. 그래도 근데 사실 데뷔하고 나서는 막 딱히 PC방 예. 갈 시간이 없어서 전 집에서 PSP가 그 플스 아 말해도 돼요? 네. 그거를 하고 플스 아 말해도 돼요? 그거랑 닌텐도 제일 아, 그런 얘기할게요. 야, 게임 많이 쏟아지네. 네, 젤다 요즘 너무 재밌고 다 해놓고 철컹 다 해놓고 게임 진짜 좋아합니다. 아 예. 어 이렇게 제작진까지 진단받으신 후편집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 썰고 요 썰고. 아 비디오 게임기 맞아요. 비디오 게임. 네네네. 비디오 게임기. 네. 어 극한 직업이네 오늘 진행이. 알겠습니다. 그 저희 마피아 게임 코너가 있는데 데이지 씨가 다녀가셨거든요. 네. 혹시 모모랜드 대표로 한 명을 추천하신다면 거짓말 제일 잘하는 사람 거짓말 제일 잘하는 씨는 아니 본인 아니다. 난 거짓말 못한다. 잘 못해. 어 제인 씨는 못한다. 아 전 잘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 믿지 마. 저를 내보내십시오 여러분. 앞으로 리더님 믿지 마. 자 거짓말 제일 잘하는 리더 알겠습니다. 어 야망의 리더라고 하십니다. 네. 사기꾼이라고 저보고. 네. 아까 낸시 씨는 뭐 이렇게 시간 남을 때 앱으로 마피아 게임을 하신다. 아 폰으로. 옛날에 그랬었던 것 같아요. 동물의 숲도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요? 맞아요. 맨날 그거 하다 잠들고. 맞아요. 켜는 상태에서. 손에 쥐고 잠들고. 하다가 주무시고. 맞아요. 저 키우는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맞아, 맞아. 키우는 거. 육성. 그 막 심지 그런 거. 맞아, 맞아요. 맞아요. 어, 첫 번째 질문에서만 그 후편집으로 썰어낼 때가 한 20군데가 나왔어요. 역대 최단 시간. 그 비처리가 많이 될 것 같아요.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쏟아내면 저희 몇 초 못 쓸 것 같아요. 혹시 나중에 아, 몇 초 못 나가도 이해 부탁드리고요. 동편집. 네. 두 번째 거는 제가 숫자 6. 리오. 네, 낸시 씨, 제인 씨 연관 검색어인데 낸시 씨는 연습생 기간이 6년, 제인 씨는 연습생 기간이 6개월.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어, 인생이 다른 거죠. 네. 오디션을 빨리 받고 전 오디션을 늦게 받고. 네.
아, 그 정도 차이다. 간단하네요. 네. 네. 어, 그래요. 운명이죠. 운명. 그래요. 네. 원래 이건 데스티니. 데스티니. 아, 알겠습니다. 어, 어르신 멘트. 어르신 멘트라고 내시지. 이것이 인생. 다들 인생 다 다른 거지 뭐. 뭐 이런 저 사실 느낌. 좀 속상하긴 해요. 왜요? 왜냐면 아, 나도 좀 놀고 데뷔할 걸. 아, 놀다가 들어올 걸. 아니, 그러니까 막 학교 생활 때 친구들이랑 막 놀고 그러고 싶었는데. 근데 네. 내가 봤을 때 학교는 나보다 네가 더 재밌게 다니긴 했어. 어, 그래요? 그치? 맞아요. 왜요? 아니 학교 끝나고 막 떡볶이 먹고 그런 건 했지만 네. 학교 끝나고 떡볶이 먹고 야 나 따라서 떡볶이 바로 집 갔어 막 연습실 가고 아 낸시 씨의 솔직한 발언이었습니다 채팅창에도 이상한 그 날조 속보들을 때리는 분들이 있어요 낸시 일탈 꿈꿔 놀다 올 걸 이라고 하신 분 있고 운세형 걸그룹이라고 하신 분 있고 운세형 네. 걸그룹 아 그럼 제이는 놀았단 얘기냐라고 하신 분도 있는데 갑자기 그렇게 되는 건가요? 네. 어, 6년차 연습생 낸시 씨가 봤을 때 6개월차 제인 혹시 뭐 내 눈엔 좀 어, 이게 부족하다 뭐 이런 게 있습니까 혹시? 지금이요? 네. 지금이요? 네. 전혀 지금이요? 없다. 지금이요? 아 웨이브 연습을 좀. 웨이브? 웨이브 웨이브예요? 죄송합니다. 네. 웨이브는 왜 그런 거죠? 죄송해요. 왜 그런 거죠? 아니, 네. 대표님께서. 대표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웨이브 엄청 잘하는데 왜 자꾸. 아, 웨이브를 잘하는데? 대표님은 계속 어, 지적한다. 네. 아니, 뭔가, 네. 약간 안에 뭔가 뻣뻣함이. 뻣뻣함이 느껴지나요, 대표님에게는? 아, 근데 엄청 잘, 잘 모르겠어요. 엄청 잘 추는데 아, 자꾸 웨이브만 자꾸 어, 연습하라고 하시고. 아, 세 분 다 인정 못 하는데 그런 얘기가 나온 적이 있다. 아니, 근데 뭔지는 알 것 같아요. 네. 제이 씨 지금 타격이 있는 건가요, 혹시? 내적 타격?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 혜빈 씨도 억지로 숫자 6과 관련된 인연을 뭐, 만들어 본다면, 뭐 있습니까? 여기 하루에 6개 먹는다 써 있는데, 네. 인정합니다. 아, 6개를 드세요? 네, 되게 많이 먹고, 네. 6, 뭐 있죠? 네, 되게 많이 먹어요. 여섯 끼 먹을 수 있고 먹을 수 있다. 아, 네. 먹을 수 있고 한 번에 여섯 개 다 먹을 수 있고. 예. 네. 육회 좋아해요, 맞아요. 육회 좋아한다. 네. 네. 육회 좋아하는 거. 네. 2개 국어 늘려서 6개 국어 해보자고. 아, 그 어우 하이 셰셰 뭐였지? 예, 육회를 많이 드신다. 어, 제이 씨, 아, 네. 뭐 초등학교 있어요? 6년 다녔어요. 아, 6년 초등학생. 네. 리오. 제 초등학교 선배님인데. 아, 맞아요. 혜빈 씨가. 네. 오. 몇 년 선배님이시죠? 어, 뭘. 뭐? 3년? 2년? 좀. 몇 살 차이시죠? 뭐. 아, 이게 그렇게 어렵나요? 4년인가? 4년 차이인 것 같아요. 네, 4년? 학연으로 어. 이루어진 그룹입니다. 학연돌. 네. 학연돌. 학연돌. 알겠습니다. 자, 제인 씨는 반대로 장수 연습생 낸 씨의 뭐 텃세 이런 거 있었습니까?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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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맨 처음에요? 네. 어 맨 처음에요라고 하고 그러니까 있긴 있었네요. 맨 처음에는 아무래도 그런 게 있죠. 이제 차에 탈 때 이제 늦게 들어온 사람은 제일 뒤자리에 타야 해요. 그 아. 뒤에. 그 제가 요만한 의자가 있어요. 거잖아요. 요만한 의자가 있는데 거기 타야 되는데 저는 그런 거에 굉장히 철저하게 잘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회생활에 있어서. 아, 우리 그랬었네. 뒤에 아주 아니 근데 들어쭈그려서 잘 탔습니다. 차가 원래, 없었는데. 원래 피해자들만 기억하는 거. 아 근데 차가 그때 한 대밖에 없었어. 그지? 맞아. 그러니까 한 대를 나 거기서 저희가 10명을 탄 거예요. 아 아니다. 아니다.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 왜냐면 아니 저희가 그게 아니고 10명이었는데 차가 한 대가 있어서 나눠 탔던 거지. 아, 네, 10명이 한 번에 타면 불법이죠. 아니에요. 그래서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아, 의외로 제인 씨가 이렇게 말이 잘못 나왔어요. 수습이 되는 건가요 지금? 말이 잘못 나왔어요. 말 잘못 나왔어요. 이게 둘, 네. 둘. 이게 앞에 둘, 그 다음에 둘. 둘 타고 뒤에 셋이 탈 수 있단 말이에요? 어. 그러니까. 그럼 10명 탔다는 얘기네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죠? 9명이잖아요. 9인승, 9인승.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터세가 조금 있었다. 네 자리, 네 자리는 여기야? 이런 느낌? 아니, 근데 그렇게 규칙이었던 것 같아요. 규칙으로. 보면,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6년 뒤, 2025년에, 혹시 세 분은 어디에서 뭘 하고 계실 것 같은지? 6년 뒤에요? 6년 후면, 와, 몇 살이야? 저 26. 나 29이네. 아, 요즘 나이 먹는 게 서러워요. 네. 제 얼굴을 보면서 그렇게 얘기하고 싶으세요? 제이 씨. 예.
저 물어보시는 줄 알았어요. 나이 먹는 게 서럽지 않으세요? 물어보시는 너무 똑바로 보시길래. 죄송해요. 아, 예. 알겠습니다. 6년 뒤에도 지금처럼 계속 활동을 또 하고 계시고 해외에서 또 활동하고 계시겠죠. 맞아요. 자, 그럼 이번엔 세 번째 검색어로 가보겠습니다. 모태 흥부자. 네. 주희 씨를 제치고 멤버들을 뽑은 모모랜드 최고의 흥부자는 혜빈 씨다. 아, 그래요. 예. 연우 씨는 세계에서 제일 웃긴 사람이라고까지 하셨는데. 아, 맞아요. 하는데 그랬었죠. 이, 그 순위가 있었어요. 영순이었어요. 영순이. 영순이. 네, 데뷔 전에 한창 연우가 메모장에 혼자 세계에서 제일 웃긴 사람 순위를 매기고 있는 거예요. 네. 연습생 때. 네. 그래서 그때 영순이가 저였고. 뭐 뒤에 되게 쟁쟁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었거든요. 막 대포권 선배님, 이재석 선배님 계셨고. 근데 연우에게는 영우였던. 아, 연우도르. 네, 연우도르. 연우 픽. 대포권과 유재석 씨를 꺾고. 아, 그럼요. 이야, 대단하네요. 아, 영광임. 어떤 식으로 이렇게 웃기게 하셨어요? 연우 씨가? 저는 딱 모르겠어요. 딱히 웃긴 게 없는데 가만히 있어도 그냥 보고 웃더라고요. 그죠? 제가 뭘 안 해도 가만히 있는데 웃어요? 지나가고 있어요. 아! 이래요! 왜 이래요? 그럼 뭐가? 예. 이러고 약간 좀 웃긴가 봐요. 아, 국민 개그맨 리더라고 하십니까? 아, 그 리더가 웃으라면 웃은 거 아니냐고? 아, 저는 절대 지시하지 않습니다. 지시하지 않았고. 네. 알겠습니다. 그 모태 흥부자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개인기도 많다고 들었는데 네. 그때 베텐에 전화 연결되셨을 때 부잣집 초인종 속에 네. 도라에몽 성대모사 했었죠. 그래가지고 그때 완전 빵빵 터졌거든요.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알겠습니다. 부잣집 초인종 소리부터 네. 아! 아! 여보세요? 네. 누가 대조인종 소리 같죠? 네. 자, 그리고 도라에몽 성대모사. 네. 대나메리카 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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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도라에몽이. 예. 아, 그냥 도라에몽이라고 지금. 아! 친구야! 예. 아이고, 예. 아, 부잣집 초인종 소리. 아, 누가 봐도 성북동이라고 하신 분이. 누가 봐도 평창동이다. 아, 오고 있고요. 그, 혹시 도라에몽 목소리 암수핫 가능합니까? 아, 여수죠? 해봤습니다. 네. 제가 랩 파트가 있는데, 이번에 거기를 해보고. 바람 불면 금방 안 돼, 날 향기! 오! 바람 꺼지, 나는 날 향기! 어, 약간 비슷했던, 아, 아닌가? 죄송합니다. 이래서 데프콘 유재석을 이겼군요. 아, 예. 대단합니다, 진짜. 아, 연우도르 수상자. 아, 이해되네요, 예. 이제 이해됩니다. 예. 아이고. 혹시, 제인 씨나 낸시 씨, 이해 버금가는? 저는 제가 연구하고 있는 게 있었는데요. 연구를? 네, 그, 큰 정수기 있잖아요. 네. 거기서 그거를 뒤집어 꽂으면 나는 소리. 아, 목소리 나요, 소리. 아, 그, 이런 소리. 파란통 뒤집었을 때? 저기 죄송합니다만 이 소리 나요? 예? 이 소리 나요? 다시 해볼게요. 잠깐만요. 집중 좀 할게요. 자, 뒤집었을 때. 아, 자, 뒤집었어. 영차. 아, 채팅창에 제인 세수하고 오자. 세렌티는 한 거 아니야. 아, 예. 이걸 연구했다. 이게, 되게 비슷한 것 같은데. 이걸 연구에 긴장했나봐요. 아, 그 정수기통 앞에서 연구했습니다. 느낌이 있어. 뭔 느낌인지 아시겠죠? 아, 느낌 알, 느낌 알겠어. 언니 알죠? 그 약간 내 턱에서 물을 방울 떨어지는 그 소리 있거든요. 아, 좀. 아, 죄송하지만 지금 토하기 직전 아니냐고. 아, 제인 토하기, 소화불량 아니냐고 싶은 분 있고. 예, 속트름 소리 아니냐고. 첫 번째 건 똑같았대요.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아, 누가요? 아까 하나 있었거든요. 아, 소수의견. 소수의견. 아, 제인 속 안 좋냐고. 어, 내가 오늘 지금 차 타고 오는데 속이 안 좋았어요. 아, 실제로 너무 빨리. 역류성 식도염 같은 분들 있고. 아, 지금 계속 진단을 내려주신 분이 있는데. 아, 낸시 표정이 너무 안 좋다고 지금. 싸늘하다며. 싸늘하다며. 아, 좀 웃어줘. 낸시 씨는 혹시 개인기 어떤 거 있으신가요? 저요? 저는 동공지진. 동공지진? 어, 그럼. 근데 렌즈 껴가지고. 눈동자가 이렇게 눈을 이렇게 흔들려요. 그러니까. 어, 정말요? 이경규 씨가 예전에 하던 그런 느낌? 가까이서 볼까요? 몰래카메라. 어디 보겠습니다. 근데 이거 진짜 가까이서 봐야지 보이는데. 어이, 너무 멀어. 밑에. 라디오에서래. 시작. 잠깐 웃겨.
굉장히 가까이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화면에 보여요? 어? 잠깐 떨렸어요. 네, 네? 다시 한번 보여요? 저기 죄송한데 그 그냥 눈이 가운데로 몰린 것 같은데요? 잠깐 눈 가운데로 잠깐 아니야. 몰린 거 아닙니까? 무릎뼈 보면 아 이게 렌즈? 아 진짜 웃겨 이게 렌즈 아 지금 창에 아 실제로 보면 보인다니까 렌즈 껴서 그런 건데 아 렌즈 때문에 왔다 갔다가 잘 안 돼 네, 근데 이게 진짜 이렇게 몰렸네 렌즈... 가운데로 잠깐 몰렸다가 화르르 떨리는 네 오오오오오 봅시다 오 오 미세한 반응 네. 네, 채팅창에 그 렌즈에 아주 가까이 다가오셔가지고 낸시씨가 동공진을 보이셨는데 아 저기 그냥 예쁘다고 아 예쁘다고 감사하다고 아 포상 주세요 감사하다고 저기 그냥 부럽다 배가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예 우리 낯가리는데 너무 가까이 왔다고 선생님들까지 수줍 굉장히 명장면이 하나 나왔네요 자 네 번째 검색어입니다 땡튜버 땡큐버. 땡큐버. 낸시 씨는 땡큐버에 관심이 많아서 미래의 꿈으로 땡큐버도 한번 해보고 싶다. 어떤 콘텐츠를 해보고 싶으세요? 저는, 이런 메이크업 튜토리얼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가지고. 아, 뷰티 유튜버? 네, 뷰티나 네. 아니면 브이로그 같은 거. 이런 거 하면. 재밌지 않을까요? 아, 약간. 나를 메이크업을 하거나 약간 이제 뭐 어떻게 스타일링 하는지 네. 이런 것들을 낸시 씨가 하면 이제 무조건 터지겠네요. 야야. 그거 하신 다음에 이제 동공지 한번 보여주시고. 아 그때 제대로 보여드려야죠. 아 그렇군요. 네 베텐도 인방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데 혹시 뭐 이렇게 보여주실 만한 거 있으실까요? 좋아요. 구독 그거 한 번. 그거 구독 해주세요. 좋아요. 구독. 맞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다른 멤버 중에 아인이랑 이제 저희끼리 그냥 슬라임 만지는 그 방송인 척 저희가 이렇게 영상을 직접 찍어서 제가 네. 편집을 했었어요. 이거를 이제 공식 카페나 이런 데 올리고 네. 싶어서 다 찍고 나서 아, 우리도 유튜버처럼 구독, 좋아요를 한번 찍어보자. 그래서 해봤는데 생각보다 되게 현타가 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좋아요? 구독하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너무 민망하고 너무 막 부끄럽고 막 이게 와 역시 유튜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저도 땡튜버 이걸 하고 싶어서 아예 회사를 말을 했었거든요. 네네. 전 채널을 열 거다. 그러니까 아직 기각이 되긴 했지만 좀 나중에 하라고 해가지고 뭔가 예. 되게 저도 여쭤봤다가 계약 끝나고 와요. 저는 좀 아직은 이르다라고 해가지고 계약 끝내실 생각 하면 나중에 할 거예요. 그래서 뭔가 예. 채널 이름이랑 구독자분들 별명 막 이런 것도 지어봤는데 뭔지 알죠? 혼자 맨날 네. 회사 카메라만 오면 저희가 맨날 그걸 연습해요. 막 연습할 때도 좋아요. 구독자 여러분들 맞아요. 안녕. 맞아요. 멤버들이 다. 아, 저희 사장님이 판사님이냐고 기각했다고 하시네요. 법원 통해서 신청했나요? 땡튜브 하고 싶다고. 예, 진짜 기가, 웃겨. 법정 요구가 기각당했습니다. 예. 야망돌이라고 하신 분 있고 계약 만료 후에 하라고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자, 이게 사실 모모랜드들 멤버들이 다 하나씩 컨텐츠를 하셔도 엄청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우와. 많은 분들이. 자, 다음 검색어로 가보겠습니다. 모태솔로. 네. 띵당. 제인 씨의 연관 검색어인데 모태솔로시라고요? 정말로? 하시다고요? 제인 씨가? 진짜 아까 대본 깜짝 놀랐어요. 네. 진짜. 방송에서 이걸 본인이 얘기하셨다던데? 아니 그러니까 이게 왜 그랬냐면요. 네. 그 학교에서 퀴즈 프로그램을 하는 그 방송이었어요. 네. 근데 그 방송에서 뭐 몇 세부터 연애를 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정답을 맞추는 거였거든요. 네네. 거기서 뭐 요즘은 뭐 초등학교 때부터 연애한다, 중학교 때부터 연애한다 이런 뭐 말을 하길래 내가 나 진짜 정답을 모르겠다고. 왜냐면 전 모태솔로니까 네, 그렇게 말했는데 그 방송에 나간 이후로 엄청 욕을 먹었어요. 뻥치지 말라고. 아, 진짜요? 그래서 너무 속상했어요. 이것도 속상한데 예. 뻥치지 말라고 욕 먹으니까 두 배로 속상했어요. 아, 학창 시절에 대시는 엄청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랬나? 없었어요. 없었다고요? 네. 에이. 철병녀셔서 모르셨던 거 아니에요? 언니 진짜 철병이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철벽이에요. 제가 왜 그런지 알았어요. 왜요? 너무 철벽이어가지고 아 약간 대화를 하면서 그냥 벽 그렇지 않아요? 아 벽제인? 그렇지 않아요? 벽제인 아 그럼 뭐 이게 근데 지금은 활동 중이셔가지고 철벽을 어디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뭐 어떨 때 이제 철벽을 치는 느낌?
제가 언제 느꼈냐면 우리 베트남 간 적 있잖아요. 베트남? 아니 그냥 당연한 거잖아. 아니 그냥 말투에서 되게 자연스러웠어. 베트남 갔었는데 저희가 어떤 루프탑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네, 회사분들이랑 다 같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근데 저희 둘이 좀 저쪽 끝쪽에 가서 저희들끼리 경치를 보면서 이렇게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한국에서 관광 오신 두 분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뭐라 했지? 말을 걸었는데 네, 저희한테 뭐 둘이 오셨어요? 이랬는데 제가 듣고 회사분들 있는데 아니 평소에도 안 그러지만 뭐 일행 있으세요? 이러셔갖고 아 저희 일행 있어요 바로 말했는데 얘가 언니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뭘 잘못했죠? 아, 난 솔직히 말했는데 아, 왠지 그 분위기가 낸시 씨 보기에는 아, 통곡의 벽처럼 느껴졌다. 그래서 내가 잘못한 거 당연한 건데 이렇게 예. 생각했습니다. 아, 철벽 인정이라고 하신 분들 있고 알겠습니다. 흐름상 철벽이었다. 알겠어요. 그 혹시 그러면 후남친이 생긴다면 저희 배텐 용어 후남친 설명드리면 나중에 아, 미래의 남친. 아 전 남친, 현 남친, 예. 후남친. 그렇죠, 그렇죠. 아. 후남친. 저희 상상하는 미래인인데 후남친이 생기면 가장 해보고 싶은 거 혹시 있으신지? 미래에 뭐 일단 생겼으면 좋겠네요. 언젠가는 미래. 같이 뭐 해보고 싶으세요? 아직 해본 게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아무 슬라임이에요. 슬라임. 아, 네, 같이 슬라임 카페를 가고 있습니다. 아 남친 생기면 슬라임 카페를 가겠다고요? 쪼물딱 그거? 네, 네 근데 하지만 지금 예. 활동에 일단 네, 없는 김에 활동에 집중하고 어, 끝날 때까지 활동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요? 어, 슬라임은 그 초등학생들이 하는 건데 요즘 성인분들도 슬라임 굉장히 많이 한다고요. 아 저도 얼마 전에 해봤는데 재밌죠? 어, 예, 근데 좀 손에 많이 묻고 아 그거를 손에 식염수 같은 거를 묻힌 다음에 하면 안 묻거든요. 그게 아 그런 거예요? 네. 어, 그럼 다음에 같이 저희를 한 번 더. 아 그렇군요. 아, 말씀하셨으면 오늘 갖고 왔을 텐데. 아 아쉽다. 아쉽다. 예. 아 저 맨손으로 가지고 들어왔는데 그렇게 하는 거 아니구나. 어. 누구랑 했냐는데요? 댓글에서? 아 그거는 저희 방송. 예. 댓글에서. 예. 어, 저 형 슬라임 먹은 거 아니냐고. 아닙니다. 자 이거 꼭 해야 되나요? 어, 이 팬분들이 불쾌하실까 봐. 어 연애하면 어떤 스타일인지 궁금하다고 어 바쁜 남친 때문에 삐치는 상황 연기 가능하시냐고 하신 분 있는데 제가요? 예 한번 해봐요 해봐요 바쁜 남친 때문에 삐치는 상황 네 어떤 감정인지 못 느껴봤는데 연기가 이게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어 해봤어요 알지 네 그니까요 그게 뭐죠? 눈물이 나네요 갑자기 아군이라고 쏘지 말라고 하신 분들 있고 이건 진짜다 네. 이건 진짜다 아 채팅창에 욕하지 말아주세요 네. 저 속상해요 합격이래요 합격 네, 합격이고 속상해요 진짜 채팅창에 괜찮아 우리도 몰라라고 여기도 못해 솔로들이 많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왜 삐지죠? 제인 합격 아군돌 네. 아, 수요일에 뭘 해요? 아 수요일에 저희 배텐이 가장 그 비참한 코너들을 하거든요 아 네. 비참. 네, 비참까지는 아니다. 모솔들이 가장 그룹 테라피 하는 시간입니다. 아, 저는 근데 못 만나는 게 아니고 안 만나고 있는 거예요. 어, 맞아? 어? 아니, 왜냐면 저는 아, 예. 아이돌이니까요. 아, 우리 뼈를 때리셨어요, 갑자기. 어, 갑자기 선 긋는다고? 어. 이러면서 그러는데, 댓글에서? 어, 흥, 우리도인데? 라고. 나, 야, 나도거든? 함께 해요. 제인 씨, 그거. 아군 못... 해산? 네. 수요일 함께 해요. 제인 씨, 그거 못쏠 전용 멘트래. 못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다. 나도야, 야, 나도. 야, 나도. 야, 나도. 네. 자, 야, 나도 어, 후연친 많게. 아, 나도 후연친 많게. 어, 좋겠다. 좋겠다. 예, 아 저희 감성이랑 맞는 부분이 있네요. 아~ 예, 자 여덟 번째 검색어는 젠토그래퍼. 오, 예. 다시 한 번만. 그게 지금 여섯 번째거든요. 이게 여섯 번째. 네네. 그게 지금 하나가 빠지면 시간 더. 뛰어가지고 백수로 가는 거? 네, 백수. 아니 이거 네. 여섯 번째. 아, 예, 예. 재민씨 거. 알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검색어입니다. 백수. 오, 요든. 네. 예. 어, 혜빈 씨가 모모랜드를 안 했으면 백수가 됐을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왜? 정말요? 뭔가 가수 말고는 막 열정적으로 이거 하고 싶다라고 생각해본 적이 아마 없는 것 같아요. 아, 저 언니 진짜 열심히, 그러니까 정말 재밌게 잘 살고 놀았을 것 같아요. 아, 잘 살고 놀았어요? 잘 먹고, 맞아요. 잘 살고 놀았어요. 그 이정입니다. 아 이거 거의 아군이 너무 많다고. 어, 어, 안녕 친구들. 우리 파수들인데 와 아군랜드라고 하신 분도. 예.
아, 베테니 백수들을 굉장히 사랑하는 방송이에요. 저 사람입니다. 예. 백수였다면 네. 봄이 이렇게 시작되는 이 시점에 이 시점에 뭘 하고 계셨을까요? 아마 계속 집에 뒹굴거리다가 저녁에 삼겹살을 일단 먹으러 가고 구체적이야. 약간 벚꽃을 보러 가지 않았을까요? 이때 봄이 시작되니까. 아, 혼자서? 백수는 그렇게 어, 혼자서 해도 재밌죠. 약간 그 분위기를 느끼는 거죠. 아니, 한강을 뭐, 날씨가 풀리니까 한강을 가서 컵라면을 한번 이렇게 먹고 아,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삼겹살을 먹을 것 같아요. 오. 봄이 막 시작되면 이 기분에 따라 몽땅 망해라. 아, 들어올 때부터 어쩐지 굉장히 친근했다고 어, 아군랜드라고 하신 분 있고 집 밖을 나가라고 하셨는데 사실 백수는 안 나가죠. 근데 막 시작되면 뭘 하고 있을 거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집에 있기다가 봄 시작됐으니까 한번 나가보자. 어디 한번 그래 봄 나도 느껴보자. 백수라도 봄을 느낄 수 있잖아. 그런 마음으로 한번 삼겹살 한번 구워먹고 하지 않았을까. 어, 이불 밖은 위험하긴 한데 그래도 봄이 오면 네. 한번 정도는 바람을 좀 쐬줘야죠. 국가랑 네, 금수저 백수라고 하신 분도 있고 중랑천을 추천하신 분도 있고 그 제인 씨나 낸시 씨는 모모랜드가 만약에 안 됐다면 어떤 직업을 가지셨을까요? 어, 과연? 뭐 했을까요? 진짜? 아이돌이 아니었다면? 아이돌이 아니었다면? 아직까지 저는 진짜 현실적으로 알바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여러 가지? 전 이거 하기 전에 학생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좀 했었어갖고 아마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어, 어떤 알바 해보셨어요? 저 파스타집도 오래 했고 쌀국수집도 했었고 그리고 진짜 힘든 건데 예식장도 해봤었어요. 저. 어? 예식장이요? 네. 예식장에서 어떤? 서빙이요. 서빙? 네. 저 근데 그걸 저는 네. 그 알바가 처음이었어갖고 예. 그게 힘든 건지 몰랐어요. 아. 근데 그걸 관두고 딴 걸 하니까 와 내가 지금 막노동을 하고 있었구나. 진짜 막노동이에요. 아, 진짜 힘들죠. 네. 아, 대단하네요 진짜. 어, 다들 인정하고 있어요. 대단하다. 저 진짜 힘들게 살았어요. 예. 예식장 근처는 모든 게 힘듭니다, 진짜. 예. 저는 예식장 주차 알바를 해봤거든요. 어~ 예. 밥 드시러 정말, 아니, 그거 아니에요. 지금으로 치면 발레 파킹 같아요. 한 1,000명이 와서 밥을 먹는데 다 대줘야 돼요. 그게 힘들었는데. 세상에. 이해합니다. 예. 주차권 도장도 1,000명 찍어줘봤어요, 제가. 다해줘 근데 그게 그 끝날 때만 몰리잖아요. 예. 사람이 그래서 예식장 할 그 식할 동안 진짜 가만히 이러고 서 있어야 돼요. 와. 혼자서 벽 보고 제일 힘들어. 제일 힘들어. 제일 힘들어. 이게 제일 힘들어요. 아. 차라리 몸 힘든 게 낫지. 진짜 우르르 나오면 다 찍어지고. 아 지금 굉장히 어, 그대로 얼마 안 된 일처럼 네, 몸에 배 있네요. 네 그렇군요. 낸시 씨는 모모랜드가 안 됐다면 어떤 일을 하고 계셨을까요? 저는 댄서나 어. 바이올리니스트. 어, 바이올리니스트. 그래도 계속 이 예능계 쪽에 계셨겠네요, 이렇게. 네. 아티스트로. 네? 네? 아티스트. 아티스트. 저도 근데 원래 댄서가 꿈이었어요. 맞아요. 아, 저 어릴 때부터 춤을 계속 꾸준히 췄어가지고, 그래서 계속 췄을 것 같은데, 근데 만약에 춤을 안 했다면, 바이올린을 계속 했을 것 같아요. 바이올린. 바이올린. 근데 그 혹시 병행할 수는 없나요? 지금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도 바이올린을 계속 연습해서 그만뒀어요. 아. 그 어느 정도 했으니까 다시 하면 좀 괜찮지 않아요? 아 알겠습니다. 어, 네. 좀 힘든 기억이었나 봐요. 네. 아, 알겠습니다. 그래도 네. 이렇게 움직이는 건 연습하는 건 하루 종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서서 연습하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스트레스 심했고 네. 네. 자, 옆에서 자체 부금. 아, 여기 경양식집인가요? 물어보신 분 있고. 아, 지방방송 크다고. 아, 부금 자체 생성. 네. 아, 채팅창에, 어, 이제 타자 칠 힘도 없대요. 채팅창에. 바이올린 하면서 춤추면 안 되니. 안 그래? 네. 자, 오디오 많이 물렸대요. 자, 이번엔 마지막 질문입니다. 오. 젠토그래퍼. 와우! 네, 제인 씨의 연관 검색어인데, 제인 씨가 어, 혼마 출신, 대포 여신 아이돌로 유명하다. 네. 직접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릴 때, 샵 젠토그래퍼라고 맞아요. 태그를 달고 올린다. 예. 맞아요, 맞아요. 오. 네. 사진을 엄청 좋아하시고, 잘 찍으시고, 장비까지 많이 갖추고 계신가요? 아, 원래 저희 아빠가 어렸을,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사진을 하셨어갖고, 네. 근데 사진기가 익숙해서 원래 사진 찍는 것도 좋아했었고 입시로 잠깐 뭐 준비도 했었고 그래서 네 장비도 있고
지금도 저의 베스트 모델 낸시를 굉장히 맞아. 자주 찍어서 올리고 맞아. 있습니다. 화보집처럼 올리고 있습니다. 오, 그렇군요. 그 모모랜드 자켓 사진 제가 그 오셔가지고 이렇게 앨범을 주셔서 사진을 봤는데 사진들이 너무 좋아요. 아~ 네, 근데 이거 사실 제인 씨가 뭐 혹시 이 정도의 화보 실력이 되시나요? 작가님인데 네, 근데 잘 저도 잘 찍어요. 제인이가 실제로 저희 화보를 찍으려고 저희 같이 카메라로 많이 찍어준 적이 있긴 했었거든요. 네네. 그때 되게 잘 찍어줘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소속사에서 뭐 이렇게 이런 쪽으로 사진도 좀 찍어봐라 제안 같은 건 없나요? 네가 좀 뭐 해봐라. 네, 뭐 이 화보 한번 그냥 뭐 해봐라라고 해주신 적이 있어서 그때 LA 가서 멤버들 찍고 했는데. 네. 네, 너무 노느라 바빴어 저희가 많이 못 찍었던. 근데 나중에 그냥 멤버들 사진집 이렇게 하나 내고 싶어요. 근데 문제는 제 사진만 없을 거예요. 아, 그럴 수도 있겠다. 네, 제인 없는 모모랜드 사진집. 네. 괜찮은 컨텐츠인데요. 팬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고. 맞아요, 진짜 좋아하세요. 네, 사장님이 기각했을 것 같다고. 있고. 그러면 이렇게 장비 가리지 않고 네. 폰카로도 잘 찍으시는 편인가요? 네, 핸드폰 어플로 제일 많이 찍어요. 필름 카메라 어플이 너무 잘 나와서 네네. 실제로 필름 카메라도 있고 오늘 가져왔어요. 그래요? 네. 그러면 S선규님이 보내셨는데 사진을 잘 찍는 제인 씨가 혹시 저 정도의 수준도 모델처럼 찍어줄 수 있나? 그건 안 되고. 네. 아유, 저 뭐든지 다 가능합니다. 뭐든지 돼요? 저 진짜 약간 됩니까? 작품 사진? 이건 당장 확인 못하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지금 당장 확인을 못하니까 핸드폰 카메라로 한번 찍어볼까요? 필름 카메라가 묵직해 보이네요. 네. 지금 진짜 찍어요? 가능하시면. 아, 진짜요? 먼저 퀄리티 한번. 제가 애용하는 필름 카메라로 이동해야 됩니까? 여기 제인이가 찍어주면 진짜 잘 나와요. 그래요? 기대된다. 와. 이게 약간 이 상황에서 나와주세요. 채팅창에 분자 모델로 찍어달라고 하시면 있고. 분자 모델? 분자. 조금만 붙어주시면 안 돼요? 어디에? 네. 마이크에? 네. 말하는 척 해야 돼? 앞에 보면서 말하는 척? 아니 여기 봐주세요. 마이크를 옆모습을 보여주세요. 옆으로요? 카메라 보여주세요. 저기 낸시 씨가 찍으시는 거예요? 아니야, 지금 약간 아니야, 지금 괜찮아요. 찍겠습니다. 어디 봐요? 시선은 여기 주세요. 네네. 하나, 둘, 셋. 플래시 쓰시네요? 네. 눈 먹는 줄 알았네. 느낌 있습니다. 예. 채팅창에 고민 척 해주라고 하십니다. 곰처럼 찍어주라고 하십니다. 네. 나왔습니다. 그래요? 보여드릴까요? 근데 완전 느낌 있다. 네. 괜찮은가요? 예. 이게 무슨 필터입니까, 이거? 이거 노란 필터인데? 노란 필터. 되게 옛날 사람 같이. 클래식한 필름 네. 카메라에 대해 클래식한 느낌으로. 굉장히 그 원로 DJ 같이. 네, 여기 이렇게 로고 이렇게 딱 있으면 괜찮을 것 같잖아. 와, 사기다. 와, 진짜 사기다. 와, 사기다. 와, 사기다. 라고 댓글이. 프로필 그래. 사진 각이래요. 그러니까요. 저 꼭 갖고 싶습니다. 네, 영정 사진 갖다 가시면 되고요. 네? 네. 그렇게 심한 말씀을. 여기 계신 분들은 이 정도가 순한 맛이에요. 자, 이렇게 키워드 토크를 했는데요. 모모랜드 세 분. 자, 광고 뒤에 다시 뵙겠습니다. 이거 할 거야? ASMR? ASMR 할 거고, 네. 저희 이거는 ASMR 어떤 건지 아시죠? 네. 이걸 그러면 끝으로 하는 거지? 네. 제일 끝으로 돼 있어요. 인사까지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끝곡 있어? 끝곡을 내가 그날 라임스와스 1부에서 길게. 아, 그러면 끝곡은 없으면, 그냥. 지금까지 여기 멘트에서 빼려고. 네. 끝곡 빼주시고, 그냥 지금까지 해주세요. 아, 네. 원래 멘트가 이런 거예요? 그렇구나. 네, 저희 원래. 그렇구나. 와, 근데 이 사진 진짜 좋다. 진짜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앨범 꼭 사세요. 아닌데, 저... ASMR 딴 거 있어. 제인 씨 사진 진짜 너무 멋진 것 같아. 진짜. 이따가 저희 깜짝 놀랐어요. 그 필름 카메라 가져오셨으니까 그 한번 찍어주세요. 네. 그거 어떻게 인화해서 봐? 인화 나중에. 네, 나중에. 요즘 디지털로 다 인화돼갖고 메일로 네, 메일로 받으셨어요. 옛날 사람. 나 사진관이 맡겨서. 맡기면 거기서 스캔해줘요. 45분 기다려야 되는 줄 알았어. 가겠습니다.
자, 2019년 3월 29일 금요일 배성재 텐. 오늘 정신없는 한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모모랜드 혜빈 씨, 제인 씨, 낸시 씨와 함께 했는데, 뭔가 세 분에 대해서 한 10% 정도밖에 못한 것 같은 이런 느낌. 네. 기만 많이 빨린 느낌. 네, 시간이 진짜 모자랐는데, 너무 아쉽네요. 오늘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정말, 영혼까지 탈탈 털린 느낌이지만 배텐 식구분들과 너무 친해진 느낌이라서 또 오면은 저를 굉장히 환영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언니는 어떤가요? 저도 오늘 뭔가 너무너무 재밌었고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10%밖에 보여드리지 못해 많이 아쉽고 뭔가 이 청취자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재밌게 잘 해주셨고 진짜 재밌게 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너무 즐거웠어요. 네. 낸시 씨는 어떠셨어요? 네. 이렇게 라디오를 댓글 써주신 분들과 함께해서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되게 편하게 놀다 간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네. 아까 동공지진 잘 봤습니다. 예. 아, 세 분과 함께한 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져서 저 광고들 깜짝 놀랐어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나 보고. 세상에. 아이고. 세상에. 나중에 꼭 저희가 뭐 마피아 게임이라든지 또 활동하시다가 좋아요. 시간 되실 때 꼭 한번 다시 한번 너무 와주시면 좋아요. 감사하겠습니다. 네. 배텐은 모모랜드를 너무 좋아합니다. 네. 저희도 배텐을 좋아합니다. 네. 자, 저희 배텐 청취자 여러분께 끝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어요. 네, 그러면 저희 모모랜드 이번에 신곡 암소왓으로 컴백했으니까 다들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 저희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모랜드였습니다. 안녕. 안녕. 자, 프로듀스 1077의 마무리 청소 타임 모모랜드 ASMR 드시고 저는 먼저 물러갑니다. 이거 들어가네요. 제목 암소 하아 입 냄새나요. 모모랜드 막 내게 던지는 뜨거운 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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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eel 습해. 습해. 습기 쳤어, 습기 쳤어. 아, 너무 웃겨. 습기 쳤어, 습기 쳤어. 아, 그리고 잘 버티셨네요. 아, 잘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앉아 계신 거 한번 사진 찍을게요, 세 분. 하나, 둘, 조심. 하나, 둘, 셋. 나 먼저 가겠습니다. 지금부터 준비되고 있어요. 아, 지금 생방하러 가시는 거죠? 네. 네 준비하러. 사진 찍겠습니다. 생방? 침을 열쇠 생방. 아, 이거 이제 서서 사진 찍고. 아, 네. 아이고, 이거 생각. 여기. 아, 누가 사진을 찍는 거? 이분들이 찍어주셨을 거예요. 이분들 찍어주셨을 거예요. 왜 우리 봐? 라고 하신 분도 있고. 네. 네. 아, 나 진짜 우리가 찍어줄게. 아, 내시 너무 주저앉으셨는데. 아, 너무 아, 예. 잘 찍어줬어요. 네. 감사합니다. 찍었대요, 찍었대요. 네. 캡처해줄게. 네. 캡처 따줄게. 눈만 들려요, 아직도? 네. 오빠 가운데로 오실래요? 아, 네. 감사합니다. 좀 모여주세요.
옹기종기. 어, 좋아요, 좋아요. 하나, 둘, 셋. 네.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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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희 네. 찾아주실 수 있으세요? 좀 준비하시면. 찍어드릴까요? 어, 오빠, 이거 하나 테이크 가져오셨는데, 제가 하나. 모델이 제가, 제가 언젠가는. 제가 오늘 새 필름도 껴서 왔다고요. 어, 제가 시간이 별로 없게 하네. 안돼요? 생방 2분 전인다! 빨리 기기. 빨리 기기, 잠깐만. 저 나중에 좀 받을게요. 얘 뒤에 또 뭐가 있어요? 생방송. 본방송. 아. 네. 이건. 원래 10시에 하는 거니까. 이거 한 거는 나중에. 나중에 다른 요일에 나가요. 여기서 이거랑 같이 찍는 게 어때? 이렇게. 아, 티가 너무 너무 귀여워. 이 정상 안에. 오, 진짜 웃기다. 아, 웃기다고요? 찍을게요. 이 상황이 웃기잖아요. 하나, 둘, 셋. 하나, 너 찍을게요. 너무 귀여우시다. 찍고 있는 거 한 번만 찍을게요. 인사, 인사를 하면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어, 셋. 감사합니다. 어, 힘들어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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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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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거 들고 와야 돼? 감사합니다. 어떤 거예요? 감사합니다. 어, 티셔츠 진짜 오르지 않아요? 티셔츠 근데 그거 안 뽑아가지고. 이거. 그거 제가 가져갈게요. 그거. 아니, 롱모델도 진짜 오르지 않아. 티셔츠 근데 그거 안 뽑아가지고. 그 마지막 그거 뽑아가지고 한 명만 주는 거 아니에요? 잠시만요. 예, 네, 그 얘기가 안 나오길래.